오늘도 백승희 교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고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가볍게 두 발 어깨 넓이 벌리시고 가볍게 손목 흔들어주세요. 앞으로도 흔들고 옆으로도 흔들고 흔들흔들 손목을 먼저 풀어주시고요. 다음엔 발목도 가볍게 손목 발목 같이 푸셔도 되고요. 발목만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털어주세요. 지금 저는 바닥에 쿠션이 이렇게 쿠션쿠션해가지고 중심 잡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벽 잡고 털어주시면 됩니다. 벽 잡고 툴툴툴 털어주세요. 네, 말씀드렸죠? 내 몸에 신호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툴툴툴. 네, 좋습니다. 다리 어깨 넓이 벌리시고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흔들. 후, 가볍게 숨을 내쉬면서 네, 그 뭔가 붕 떠있던 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는 게 네, 첫 번째입니다. 후, 편안하게 호흡을 내쉬면서 차분하게. 네, 좋습니다. 바로 하시고요. 네, 고개 앞으로 툭 떨군 상태에서 뒷목이 쫙 펴지는가 한번 보시고요. 턱을 앞쪽으로, 턱을 내 목 쪽으로 쭉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바로 자 이번엔 고개 뒤로 입은 살짝 벌리시고 고개 뒤로 넘깁니다. 자, 목 뒤쪽이 뻐근하게 느껴지시나요? 앞에는 쫙 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누르니까 반대쪽 목이 쫙 펴지는 게 느껴집니다. 후 내쉬면서 바로 반대 왼쪽으로 오른쪽 목이 쫙 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네, 계속 속으로 긍정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중요해요. 후 바로 하시고 네 좋습니다. 제대로 손깍지 하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이마시면서 손을 위로 쭉 뻗어주겠습니다. 가볍게 좌우로 흔들흔들 네 그대로 팔은 위로 어깨는 아래로 팔은 한 번 더 위로 쭉 뽑아주시고 어깨 아래쪽으로 살짝 한 번 더 내려주시고 자 어깨를 내리는 게 좀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왜 날개뼈 있죠 날개뼈 여기 날개뼈 견갑골이라고 합니다. 견갑골을 아래로 누른다 라고 생각하세요. 견갑골을 아래로 내 날개뼈를 아래로 누른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팔은 위로 쭉 한번 뻗어주십니다. 자 그대로 고개는 앞으로 하시고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팔은 뒤로 고개는 앞으로 팔은 뒤로 자 그대로 손깍지 풀어서 천천히 아래로 원을 그리면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이 찌릿찌릿 하시죠? 찌릿찌릿 하셔야 됩니다. 네, 가볍게 툴툴툴 한번 풀어주시고 다시 손깍지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손 위로 쭉 풀고 네 그대로 오른쪽으로 옆구리 숙이기 바로 왼쪽으로 다시 한번 오른쪽 왼쪽 지금 조금 깊이 가겠습니다. 바로 하시고 오른쪽으로 옆구리가 펴지는 걸 느껴보십니다. 자 우리 오른 여기 왼쪽이죠? 왼쪽 뒤쪽으로 신장이 있습니다. 신장도 있고 네, 왼쪽으로 이제 위장도 갈비뼈 아래쪽에 있죠? 자 이쪽에 장기들이 눌려있던 것이 펴지는 것을 상상하십니다. 상상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편안하고 조화롭고 막혀있던 게 뚫려있는 뚫리는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바로 자 어떤 느낌이 안 오셔도요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자 이번엔 오른쪽 옆구리가 쫙 펴집니다. 신장도 튼튼해지고 오른쪽 간도 좋아지고 소장 내장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후 숨 내쉬면서 한 번 더 살짝 깊이 내려가시고 네 바로 네 자 그대로 팔을 앞으로 하시면서 몸 상체를 전부 다 앞으로 보내주십니다. 몸을 기역자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을 너무 아래로 가지 않게 네 이마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을 기역자로 만들어서 네 좀 유지 5초 갑니다. 5, 4, 3, 2, 1 그대로 아래로 팔을 내려주십니다. 후 손가락 자체로 그대로 억지로 많이 내려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동양인들은요 이렇게 유연함이 좀 이렇게
그 열대 쪽이나 다른 지역이 무슨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너무 뻣뻣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드시는 대로 드시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오른발 옆으로 가시고 정면, 왼발 옆으로 발을 가져가시고 정면, 손깍지 풀어서 힘을 살짝 빼주십니다. 고개도 힘 빼주시고 아주 좋다. 자, 무릎을 살짝 굽히세요. 무릎 굽히시고 천천히 상체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제일 마지막에 고개 들어주시고 아이고 좋다. 네, 위아래를 가볍게 툴툴툴 두 손 어깨에 놓고 어깨 가볍게 돌려주십니다. 어깨 굴리기 반대로 다시 한번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돌려주시고 네, 바로 천천히 내리시고 두 손 허리에 잡고 허리도 돌려주세요. 자, 돌리고 돌리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돌리십니다. 반대로 가볍게 편안하게 신나게 즐겁게 네, 좌우로 퉁퉁 네, 좋습니다. 바로 하시고 네, 위로 다시 한번 가볍게 흔들어서 내 몸이 정확한 위치에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내 몸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알아서 잘합니다. 믿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배꼽 힐링기를 가지고 네, 배꼽 힐링을 합니다만은 네, 배꼽 힐링기가 집에서 없으시니까 네, 어떤 도구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손소독제 오늘도 갖고 왔거든요. 네, 좀 짧고 좀 뾰족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 동그란 부분이 네, 여기 쓰기가 하기가 좋아서 제가 또 갖고 왔습니다. 배꼽에 놓고 꾹꾹 누르십니다. 저는 비늘을 제가 안 뗐더니 비늘 소리가 나네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후. 자, 하실 때 후. 자, 이제는 배꼽 힐링 하시는 게 좀 편안해지셨으니까 내쉬는 숨과 함께 호흡도 조절하시면서 배꼽 힐링 하면 좋겠습니다. 후. 자, 특별한 호흡을 하는 건 아닙니다. 호흡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연스럽게 호흡하시고 내쉬는 숨에서 내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빼낸다. 호흡과 함께 빼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 아랫배로 가서 꾹꾹꾹 배꼽 힐링. 내 몸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 몸에 그 나쁜 것들을 죽이는 그런 킬링 세포들이 있거든요. 내 몸이 알아서 자연 치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이 알아서 치유하기 전에 벌써 약국 가고 벌써 병원 가서 이미 처치를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호흡을 내쉬면서 그러니까 뭔가 호흡을 내쉬면서 나쁜 것들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뭔가 몸이 약간씩 아래로 좀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도 들어요. 편안해진 거죠. 가벼워진 거죠. 몸을 점점 가볍게 만드셔야 됩니다. 가벼워야지 많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움직이는 것도 저 사람은 엉덩이가 가벼워서 잘 움직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운동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열정이 많으신 분들은 네, 그렇게 몸이 가벼우신 분들이에요. 몸무게가 작게 나가서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 몸을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그냥 시키지 않아도 그냥 엉덩이가 그냥 번쩍번쩍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내 몸을 점점 가볍게 만드십니다. 내 몸을 가볍게 만드는 것은요. 누가 뭔가 운동을 이렇게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내 마음을 내가 편안하게 하고 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벼워져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어가면 벌써 네, 한 번 더 무겁게 느껴지시죠? 걱정은 무겁습니다. 불안도 무겁습니다. 근데 신나는 거는 가볍습니다. 즐거운 것도 가볍습니다. 신나고 즐겁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내 살에 닿는 부분이 넓기 때문에 배꼽을 이렇게 꾹꾹 눌렀을 때, 펌핑을 했을 때 뭔가 조금 더 넓은 면적을 펌핑할 수 있어서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집에 있는 리모컨 같은 것도 괜찮아요. 옆에 어떤 도구가 있으면 그냥 배를 꾹꾹꾹 이렇게 배꼽 빌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후, 바로 하시고. 호흡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네, 자, 그대로 바닥에 앉겠습니다. 앉아서 배꼽 빌링을 할 때는 저는 요거 조금 아까보다 몸에 닿는 면적이 좀 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배꼽을 펌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 저희가 이렇게 100세 교실 운영을 합니다만은 어떤 체력, 건강 이것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것이 내 건강에 제가 봤을 때 80%.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 어떤 스트레스성입니다, 신경성입니다, 그거 다 마음의 병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 마음만 편하게 먹고 늘상 신나고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시면 네, 내 몸에 병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빠야 될 것 같아요. 바쁘게 네, 오늘도 바쁘게 스케줄 빡빡 하시잖아요 다들. 네, 그래서 바쁘게 생활하시는 거 좋습니다. 자, 아래 배꼽 빌링 계속합니다. 꾹꾹꾹 눌러주세요. 후. 서서 했을 때, 앉아서 했을 때 느낌이 다릅니다. 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꾹 눌러주세요. 후, 내쉬고. 후. 한 번 더. 후, 내쉬고. 네,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배꼽 양쪽 뒤쪽으로 신장이 있어요. 신장이 기능이 원활하게 잘 되어야지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을 다 빼내주기 때문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쪽이 좀 불편하네 하시면 이게 앞에서 할 때 하는 거랑 또 아래에서 위로 누르는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각도를 다양하게 해보시고요. 불편하다 후 눌러주세요. 후 호흡은 내쉬면서 누르고 후 내쉬면서 누르고 이대로 유지하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바로 가볍게 펌핑하시다가 불편한 곳이 있으면 꾹 누르고 후. 자, 어떤 때는 막 속이 미식거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트림이 나오거나 뭐 방귀가 나오거나 그런 증상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오실 수 있고요. 조금 속이 메스꺼워도 참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도저히 너무 불편하고 아프고 답답하고 미치겠다 그러면 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리고 또 하면 되니까요. 가볍게 여러 번 하셔도 됩니다. 후 내쉬면서 꾹 누르시고 그래서 눌렀을 때 그 통증이 옆으로 쫙 퍼지는 거 그 어떤 통증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후. 네, 바로 하시고 자, 도구를 내려놓고 배를 한번 쓸어줍니다. 이쪽으로 쓸어야겠죠? 이쪽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를 쓸어주십니다. 후. 네, 좋습니다. 이제 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편안하게 누우세요. 머리도 편안하게 하시고 배꼽을 꾹 눌러주십니다. 이거 뭔가 배꼽에도요 그 이쪽 우리 명치 쪽 명치와 배꼽 이쪽으로는 대정맥, 대동맥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누르시고 아래로 한번 찌르고 배꼽에서 꾹 눌러서 그 감을 느끼십니다. 꾹 오른쪽 내쉬는 손과 함께 꾹 눌러주시면 돼요. 위쪽으로도 누르시고요. 힘을 빼시고 편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반대 왼쪽 주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꾹 눌러줄게요. 자, 옆으로 가서 찾아보십니다. 불편한 곳이 있나 찾아보십니다. 누르다 보면 딱딱함이 느껴져요. 꾹 누르시면 딱딱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딱딱한 곳이 있는 부분에 이 배꼽일링기를 딱 갖다 대고 꾹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너무 딱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펌핑 하시고 꾹 누르시고 눌렀을 때의 느낌에 집중하십니다. 아, 편안하다. 아, 좋다. 막힌 게 다 풀리고 있다.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자, 누른 곳에서도 각도를 관리해서 아래쪽 눌러보시고 네, 저는 이 배꼽 약간 오른쪽 아래쪽을 살짝 이렇게 눌러 이렇게 꾹 눌러봤는데요. 여기에서 열광 같은 것이 쫙 하체까지 쫙 펼쳐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느낌은 다 다릅니다. 어머, 이거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얘 딱딱한데 너무 아프게만 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통증도 찌릿찌릿한 통증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그 통증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 느낌에.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이 특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어떤 내 느낌에 집중하시는 것. 그것이 명상입니다. 자, 이제 맨 왼쪽으로 왔어요. 후.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좋은 황금
전자들, 황금의 생명 전자들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머리끝 100회를 통해 얼굴로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목으로 어깨, 팔꿈치, 손목, 손바닥 장심으로 가슴에서 영치, 단전으로 고관절,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바닥 용천까지 내 몸 전체에 황금 가루가 가득합니다. 황금의 에너지가 내 몸 전체 구석구석 다 펼쳐집니다. 내 몸은 눈부시게 빛나고 밝고 환합니다. 어디 나쁜 것이 들어올 틈조차 없습니다. 가볍고 편안함 신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3초간 들이마시고 3초 멈췄다가 3초 내쉬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기 1초, 2초, 3초 멈추고 1, 2, 3 내쉽니다. 1, 2, 3 끝까지 푹 계속 더 내쉬고 다시 숨 들이마시고 1, 2, 3 멈춥니다. 1, 2, 3 내쉬고 1, 2, 3 이렇게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1, 2, 3 멈추고 1, 2, 3 내쉽니다. 1, 2, 3 3초 들이마시고 3초 멈추고 3초 내쉬고 자, 이렇게 호흡에 집중을 하시면 다른 생각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명상을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손깍지 하시고 휘지기 한 번으로 쭉 해보겠습니다. 우라차차 아주 좋다. 자, 우른두른들 네, 팔 옆으로 해서 오른발 들고 네, 넘기십니다. 바로 왼발 들고 넘깁니다. 후 내주십니다. 자, 그리고 손바닥 짚으시고 무릎 세우고 엉덩이 가볍게 바닥에 콩콩콩콩. 네, 이 정도 가지고는요 아랫집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콩콩콩콩 가볍게 두들기십니다. 이게 허리를 좋게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쪽으로 진동이 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엉덩이 두들기기 많이 해주세요. 근데 허리를 수술하셨거나 허리가 많이 불편한 것,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네, 이게 상당히 운동량이 좀 큽니다. 무리가 드실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내 몸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다리 쭉 펴시고 자, 다시 한번 기지개 할까요? 쭉 기지개 쭉쭉쭉쭉 펴시고 네. 네, 좋습니다. 천천히 다리 늘고 한쪽 무릎 세우시고 옆으로 몸을 틀어서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백수교실 네, 백호빌링이죠? 백호빌링 네, 오늘도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그런 하루 되십시오.